해외 여행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면세점이 정작 광주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면서 광주 전남에 면세점이 들어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쇼핑은 가장 중요한 관광 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에는 외국인들이 쇼핑할 만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에는 시내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구입을 한 뒤 나중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사후 면세점은 전남 454곳, 광주 242곳이지만 분산된 매장과 상품 종류 부족 등으로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면세점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해야 또 관광객 유입이나 도해 여행자들에게 좀 불편함을 많이 덜어드리지 않을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시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시내 면세점을 추진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많이 좀 요구를 하시죠.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러죠, 지금. 전남도는 수도권에서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경우 함께 지역 분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 입찰 패키지의 기대를 걸고 관세청에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